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채널 K에서 홍혜민 앵커랑 방송하는 거 처음인데요. 되게 어색하지만 원래 하던 곳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슈퍼 위크를 맞이해서 네. 하반기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빅세븐 종목들의 전망 저희가 오늘 꼼꼼히 한번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빅세븐 전문가 우리 안석훈 부장님과 함께 오늘 하반기 뉴욕 증시의 빅세븐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지고 또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S&P 500 지수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S&P 500의 연간 손익률을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기준인데, 일단 빅세븐은 모두 녹색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테슬라, 3등이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4등이 아마존, 5등이 애플, 6등이 알파벳, 그리고 7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1등을 차지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65% 올해 들어와서만 상승을 와. 했고요. 테슬라도 98%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마이크로소프트도 36%가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빅세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올해 들어와서 한숨을 크게 작년에 내쉰 데 비해서 올해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빨간불을 켠 종목들도 많긴 하단 맞습니다. 말이죠. 현재 상승 종목이 263개고요. 하락 종목이 240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지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일부 편향된 현재 증시 움직임이 이후에 금리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빅세븐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또 수익률을 시가총액 탑 10개 기업들이 내왔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애플부터 쭉 네.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 탑 10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companiesmarketcap.com에 들어가시면 언제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 무려 2조 8,460억 달러입니다. 와. 뭐 1조 넘었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3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4,290억 달러, 그리고 3위가 알파벳입니다. 1조 6,220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도 1조 2,7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1조 달러 클럽에 잠시 또 터치를 했다가 맞습니다. 지금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인 것 네, 같네요. 현재 9,57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이 정도면 뭐 주가가 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오르면 네. 다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뒤로 넘어가보면 그 다음이 또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도 참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정말 재밌는 주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서 관심, 눈만 딴 데로 안 돌리면 주가가 정말 계속 날아오를 만한 종목인데, 현재 7,746억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7,337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시지만, 뭐 분기마 아니면 그 주주총회 때마다 이제 회자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죠. 평소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현재 7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비자와 유나이티드 헬스가 4,700억 달러 미만으로 해서, 이상으로 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종목 하나씩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 사실 증시의 또 가장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애플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주인공이 될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주인공보다는 약간 조연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7개 종목에 대한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네.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48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매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2%가 증가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5%가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아이폰 아이폰은 2% 증가했다.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아이폰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15%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와 함께 미중 갈등 양상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3%대로 준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 짧게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그리고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회하는 네. 실적을 보여줬네요. 네, 매출도 좋았고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살짝 우려가 매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AI 모멘텀이 네. 시장에 반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적다고 지금 느꼈거든요. 두 자릿수이고 또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10%대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이 여기에 접목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이 기업 얘기를 연이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실속을 따져보니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EPS도 떨어졌고 순이익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실제로 네, 이제 유튜브 광고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단 저희가 1분기 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간의 그 일반 소비자들의 네. 인식 싸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AI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지 AI 했을 때 알파벳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주가 상승률 올해 들어와서 주가 손익률 살펴봤는데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합병이 약간의 그 변동성을 키우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인수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변동성이 모멘텀으로 좀 사라지고 쭉 갈 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고요. 오히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여부 확정 시 변동성이 커지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파벳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상승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아마존은 사실 다들 기대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출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문제는 단기 순이익이 좀 빠졌고요. 그에 따라서 EPS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리비안에 대한 평가 손실 5억 달러가 반영되면서 단기 순이익과 EPS를 갉아먹은 게 가장 큰 영향이 되겠고요. 재밌는 건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하더니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도 역시 현재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기존 주주들이 문제죠.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지금. 네. 아, 이게 3,000달러 하던 게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힘을 못 받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원금 회복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반이 되는 게 혹시 AWS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네, 아무래도 AWS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AWS 자체만으로는 숫자가 많이 이제 꼬꾸라져서 네. 시장에서 우려가 제일 컸었죠. 반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에 AI 모멘텀이 덧붙여지는 점이 또 다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혀 아마존도 아무 수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존도 역시 AI 모멘텀에 따른 수혜가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수혜주로 아마존도 늘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이 하반기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올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시장을 좀 주도했던 기업이 아닌가. 엔비디아 어떨까요? 미친 거죠?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저는 주가 상승률이 야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네. 오를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마감 후 장이 폭발할 정도로 그 거래량이 정말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사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죠. 왜냐하면 워낙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 보니 네. 매출은 감소했고 EPS도 감소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non GAAP, 그러니까 이제 연결 재무 말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EPS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역시 이건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고요. 향후에도 아마 언론 지상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AI의 최대 수혜주는 어디냐? 네, 엔비디아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유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일단 1분기에 정말 예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줬고 네. 주가 자체도 그날 이미 20% 네.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들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젠슨 황 CEO가 나오면 정말 자신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자신 있게 다음 분기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신제품도 계속 연이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 현재 주가 상승률이 짧은 기간에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현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내부자 거래에서 내부 임원분들이 주식을 또 엄청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교수님, 그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그분도 뭐 거의 다 파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차익 매물을 계속 소화하면서 장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엔비디아 다음으로 테슬라가 또 최근에 네. 뜨거워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트위터 CEO를 넘겨주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와 최근까지 포드모터와 제너럴모터스가 지금 슈퍼차저를 같이 이용하겠다 발표하면서 네.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의 표준이 테슬라가 돼버렸어요. 테슬라 일단 1분기를 봤을 때는 조금 엇갈린 흐름이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마진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잖아요. 네. 원래 두 자릿수 중에서는 20%대 마진율을 항상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테슬라는 가격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기자동차 업체다. 그 얘기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마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 상황이 다시 유리해지면 가격 인상을 함으로써 마진을 확대하는 실제로 지금 2분기에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 인상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 충전 네트워크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리튬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재 끼고 있습니다. 광산을. 네. 다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스페인에 공장 건설을 또 고민하고 있다. 네.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은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 단기간에 또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언제라도 출회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메타 조금 지지부진하던 흐름들이 작년 말까지 보이다가 올 들어서도 많이 올라줬잖아요. 작년 말에 그 인원 감축한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 실적 발표 때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네. 또 1분기 때도 자사주 매입과 함께 실적 발표 전에 또 만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 구조조정을 이제 제대로 하고 저커버그가 네. 무슨 얘기하고 다닙니까? AI 얘기하고 다닙니다.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함께 AI 모멘텀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 얼마나 더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일부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매출이 조금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두 자릿수대 감소를 나타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수익이 감소한 부분은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올해 들어와서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고요. 대신에 그 일부를 AI 관련한 그 기술이라든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메타 조금은 엇갈린 실적이 나왔었고 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여전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마냥 줄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메타 플랫폼스는 이용자가 근데 오히려 이용자가 현재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주가에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주요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표만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다만 여전히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네요. 세븐 종목들 쭉 한번 저희가 모두 짚어봤고요. 네. 이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목표 주가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이제 월가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각 빅세븐 각 종목별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현재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29개 아이비들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강력 매수 의견에 현재 평균 목표 주가, 향후 1년간 평균 목표 주가는 188.82달러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대비 한 10% 정도 상향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투자 의견,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애플의 주가 자체가 이미 180달러 선이라서 네.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크지는 않죠. 현재 상승 여력이 지표상으로 보면 한 4% 정도 나오는데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또 천장을 뚫을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새로 그 MX 헤드셋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전 프로를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딱 나오고 나서 아이비들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맞아요. 이게 뭐야? 가격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되겠어? 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작은 의견들이 나오는 게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아이폰 수요, 아이폰 매출이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헤드셋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애플 전기차, 애플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폴더블도 현재 개발 중으로 추정이 되는데 빠르면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폴더블 폰과 애플카가 있는 한 이 애플의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애플 이야기 나눠봤고요. 목표 주가는 188달러 선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일단 매수 의견이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5개 IB들이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마찬가지로 강력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년 이후 연 기준으로 345달러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대비 목표 주가는 한 18% 정도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가 대비 지금 여력은 한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이 영향을 미치면서 얼마나 실적이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 고가 최고가 목표 주가를 언제 뚫을 수 있느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멘텀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2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18% 정도 목표 주가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월과 목표 주가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의아한데요. 현재 31개 IB들의 제시한 목표 주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로 동일하지만 목표 주가가 130.77달러로 지난 2월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129달러와 뭐 1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차이에서 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경쟁에서 일단 제껴지면서 IB들이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 상승세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식 분할 이후에 100달러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닐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네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보답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 향후 7%가량의 상승 여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네. 지난 2월과 목표 주가 거의 동일하게 잡혀 있네요. 네, 38개의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인데 목표 주가는 지난 2월에 제시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137달러 선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하고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발생나지는 않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사업 모델이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AWS의 성장세가 일부 꺾인 상황에서 이후에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거냐. 사실 성장 동력보다는 현재는 비용 절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수익화하는 데는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이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이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롯이 매출과 손익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존이야말로 좀 약간은 다음번 분기 매출이 또 어떻게 지켜주냐가 네. 주가를 좌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 137달러의 목표가가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정말 목표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지난 2월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더블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49.92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232달러였습니다. 네. 거의 뭐 더블이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후 AI 모멘텀의 최대 수혜주로서 주가 흐름은 계속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차익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면서 이 차익 매물이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일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새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조금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투자의 또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엔비디아는 향후에도 16% 이상의 여전한 상승 여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재밌더라고요. 네.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주식인데 네. 항상 월가에서 제시하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높습니다. 현재 29개 IB들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 203.83달러예요. 지금 주가가 거의 244달러거든요. 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뭐 이건 40달러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뭐 의미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큰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일종의 팬덤이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하겠고요. 앞서 2월 달에 제시한 목표 주가는 202달러였고요. 1달러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현재가 대비 목표 주가는 낮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계속 200달러 정도가 목표가로 제시가 되는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이렇게 244달러까지 올라온 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맞아요. 일이라서 지금 4월, 5월에 제가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했을 때 네. 테슬라는 20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 매도하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네. 어떻겠느냐라고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뭐 200달러 훅 뚫고 올라가더니 지금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략 잘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도 목표 주가 꽤나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도 2월 대비 한 33% 이상의 목표 주가가 상향된 상태입니다. 283달러 기록 중이고요. 무려 43개 IB가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IB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저희가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아이폰, 특히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꾼 이후로 거의 1년 넘게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AI 수혜를 얻기 위한 모멘텀을 활용하기 위한 대응이 이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표로 한번 저희가 다시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빅세븐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강력 매수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테슬라는 이건 뭐 매수나 매도나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팬덤에 따라서 강력 매수로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는 사실 지금의 목표 주가도 늘 조금은 지금 가고 있는 주가와 약간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재밌는 또 분석 차트를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이제는 주가가 그래 더 오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 부분 차트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애플부터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과거 10년간의 애플 주가를 일별로 분석을 해서 하나의 차트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해놓은 건데 애플의 주가 추이를 이제 손쉽게 말씀드리면 연초 대비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투데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투데이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는 한 중단 정도. 네. 제가 이게 주가의 흐름 추이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 3분기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특히 3분기에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인다. 현재 40.66 지표상으로 40.66인데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거가 무엇이냐?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인데요. 아이폰은 늘 신제품이 9월에 나오죠. 그리고 실적 발표는 그 뒤로 한 달 후에 이어집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래서 신제품 아이폰의 매출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곤 합니다. 네. 그 포인트가 바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그렇다면 만약 애플을 매수하신다면 지금도 매수하셔서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매도하시면 수익을 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음으로 준비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우상향을 하는 곡선이 맞아요. 나타나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분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선 이후에 11월 전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연말 가서는 항상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가장 높은 최고치를 찍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특히 4분기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신다면 4분기 연말에 가서 매도하시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플과 비슷하게 하반기를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게 이 데이터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비슷한데요. 알파벳은 저점이 조금 뒤로 찍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가장 고점은 또 하반기에 모여 있네요. 알파벳은 지금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흐름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년도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만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접어들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접어들면서 급등 후에 하반기 내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니까 지금 주식을 만약 매수하신다면 연말에 매도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보시고 특히나 이제 AI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하반기 주가 흐름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년보다 더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조금은 정체된 흐름이 나타나지만 2, 3분기가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 구간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2분기와 3분기 때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매출이 일부 보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3분기 때는 아마존에서 이제 세일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프라임데이. 네. 이때 또 매출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부 반영이 된다 싶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1분기하고 4분기는 다소 주가가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감안하고 계신다면 현재부터 3분기까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넘어가서 살펴보면 엔비디아 역시 3분기에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네요. 네, 2분기에는 다소 주춤하던 주가 흐름이 3분기에 상승 흐름을 타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또 AI 모멘텀이 더해진다는 점을 보면 이미 기존과 달리 2분기에 상승을 매우 많이 했다는 점? 네. 그렇다면 3분기까지는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3분기 접어들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에 상방 압력이 어느 정도 더 더해질 수 있을지 요 점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좀 많이 그 사이에 뛰어 올라준 부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만 좀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어떻게 그래프가 나왔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그래프 자체도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을 엄청나게 해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네. 일단 우상향하는 건 확실하지만 주가 흐름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4분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매 분기 마지막 달에 테슬라는 자동차를 밀어내게 합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실적 발표 전까지 숫자를 보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신에 상승 여력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죠. 비교적 상승 여력 자체는 적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머스크 CEO가 발언들을 내놓는지에 맞아요. 따라서 당장 오늘장에서도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오늘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의 이런 굵직한 흐름 정도는 이 그래프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메타 역시 2분기와 3분기에 좀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네, 우상향하는 모습을 역시나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2분기부터 3분기에 걸쳐서 강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4분기에는 조용해요. 오히려 살짝 빠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메타 플랫폼스는 이미 그리고 주가가 100%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한번 일부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새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주식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시면 후회하실 거거든요. 지금의 주가 맞아요. 너무 높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 주에 FOMC가 있잖아요. 그렇죠. FOMC에서 뭔가 금리를 갑자기 계속 인상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가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기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듯한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동결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분기까지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보신다면 뭐 지금 들어가셔도 뭐 크게 손해보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메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정말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일곱 종목 중에 하나 안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하반기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실지 이쯤이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꼼꼼하게 해봤고요. 오늘 방송 많은 도움을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현재 미국 증시는 일단 S&P 500 기준으로 강세 장에 진입했다. 기술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가까이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 얘기는 일부 기술주에 지금 편향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장에 전반적으로 더 큰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는 일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반기만큼의 주가 상승률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전망이 일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니까 네. 너무 지금 무턱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시면 그 직구를 못 말할 가능성이 높다. 아, 마지막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저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조심스럽게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종목 단위로는 포인트를 지금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네. 장에는 그 차근차근 대응하시고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뉴욕 증시에는 CPI 발표부터 네. 해서 FOMC 금리 결정까지 많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슈퍼위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슈퍼위크 이어지면서 다양한 콘텐츠들,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네.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2023 하반기 키움 슈퍼위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키움증권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총출연하는 이번 특집 방송은 이벤트 기간 내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고 SNS에 공유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하반기 투자 전략도 키움증권과 함께하세요.